공연을 마치고 진미령 씨의 집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거실 한가운데에 운동기구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결국 구석에 박히게 되는 운동기구. 이 스쿼트기겠는 여러분. 특단의 조치로 이렇게 운동기구가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하게 됐답니다. 쉽게 하면 좋아요. 하체 근력 강화에 탁월한 스쿼트 운동. 역시 한두 번한 솜씨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허벅지, 대퇴부, 근육 살려주는 그런 운동이에요. 이번엔 또 다른 운동기구 등장. 대체 언제까지 운동만 하실 겁니까? 안 힘드세요? 어떨 때 운동할 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보통 한 기계당 한 10분 이상? 집에서 쉴 때면 늘 이렇게 운동 삼매경이라는 진미령 씨.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가수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무대에서 섰을 때 흔들거리면 좋은 노래도 안 나오거든요. 딱 버티고 서서 응? 이러고 해야지 되니까 하체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어느덧 돌아온 식사 시간. 시원하게 드실 묵밥. 그다음에 이제 소고기 등심 우리가 단백질이 꼭 필요하거든요. 두 가지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관절 관리에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한 식습관이죠. 바로 그때 의문의 가루를 고기 위에 뿌리는 진미령 씨. 아니 이건 대체 뭔가요? 뭐냐면 보스웰리아. 아하, 관절염 유발 원인인 염증을 차단해 관절 건강을 지켜준다고 알려져 있는 보스웰리아군요. 가뿐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삐걱삐걱 했다면 내 경우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관절 건강을 위해 보스웰리아를 각종 요리에 활용하고 있다는 진미령 씨. 여기에 소고기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함께 섭취해주면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삭한 식감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까지 영양 만점 소고기 채소말이 완성입니다. 숟갈로 한 반스푼. 묵밥 육수에도 보스웰리아를 넣으면 관절에 좋은 건 물론 맛도 한층 배가 된다는데요. 먹기 좋게 썬 묵 위에 배, 오이 등 각종 고명을 보기 좋게 올리고 마지막으로 얼음 동동 띄운 시원한 육수를 휘리릭 부어주면 속을 뻥 뚫어주는 묵밥 완성입니다. 관절 건강을 생각하는 그녀의 노력이 엿보이는 한 끼 식사. 다음 날 관절 건강을 체크하러 병원을 찾은 진미령 씨. 1년에 한두 번씩 관절 건강을 위해 정기 검진을 받는다네요. 노년에 관절염과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지 않기 위해선 젊어서부터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무릎으로만 봐서는 뭐. 과연 그녀의 관절 나이는? 30대 무릎이에요. 엑스레이만 봐서 건강한 30대 무릎 관절로 판명. 진미령 씨, 당신을 관절 미인으로 인정합니다.